봉주가 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선생님 정수린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가장 마지막에 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들게 시험을 보셨을 것 같아요. 모두 시험 보신 모든 수험생분들 수고 많으셨고, 자, 이제 6월 모의평가 총평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험은 평이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금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쉬운 편도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기존의 유형 같은 경우에도 신유형 나오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 쭉 나왔거든요. 한번 문제를 보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자, 1번 문제 늘 나오는 발음 문제 나왔습니다. 2번 문제 늘 나오는 알파벳 철자 찾아서 새로운 단어 조합해보는 문제도 나왔고요. 3번부터 이어지는 이렇게 단어 찾는 문제, 어휘와 관련된 문제도 계속해서 그냥 예상할 수 있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부터는 늘 나왔듯이 표현 물어보는 문제, 빈칸 찾기, 자, 그리고 내용 파악하는 문제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 너무 무난했다 싶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많이 없었고요. 이런 식으로 내용 보고 찾으세요라고 하는 문제들, 핸드폰 화면 띄워놓고 이렇게 대화해서 찾으세요라고 하는 문제들 너무나 익숙한 형태들이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형에 있어서 어려움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늘 제시되는 프랑스 문화와 관련된 긴글읽기 문제도 여전히 출제되어 있습니다. 지역 자주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프랑스 문화, 이번에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 출제가 됐고, 인물, 장소도 출제되고, 인물, 늘 나오는 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 이런 문제 맨날 나오니까 이렇게 익숙하게 푸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특이한 점 같은 거를 굳이 조금 찾아내 보자면, 난이도에 있어서 너무 조금 쉬웠다라는 것, 특히 어휘 부분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문제를 풀면서도 중복해서 예를 들면, 동사, sortir 동사 같은 경우 혹은 부사나 형용사를 수식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어휘의 폭이 조금 좁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 1학기 이제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공부를 해온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기출문제 잘 풀어뒀던 친구들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 푸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어려움 많이 겪는 거 27번부터 30번까지 이어지는 문법 문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자,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특히 28번 문제는 우리가 복합과거 배울 때 복합과거는 어떤 식으로 조동사 취합니다. 자, 그리고 복합과거의 예외사항 이거 중요해요라고 강조하는 거 바로 문제로 나와버렸어요. 자, 28번도 그렇고 29번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27번에 나온 이런 부정문 만들 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법사항들 배울 때 항상 예외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기초 개념에서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자,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늘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 이거 예외 사항이었지. 이것도 예외 사항이었지. 자, 그리고 아, 이거 트에도 예외 상황이지. 이런 식으로 기초 개념 예외 사항 알고 있으면 잘풀수 있는 문제여서 이번에 나온 문법들도 그다지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30번 문제도 부정대명사 개념 잘 알고 계시면 무난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차분하게 풀면 잘풀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월 시험 잘 마무리했으니까 이번에 늘 시험은 오답 노트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고,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잘 알았는지, 그리고 어떤 표현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어떤 표현은 내가 잘 모르는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내 문제점들, 그리고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 잘 보완해 나가시면, 앞으로 있을 9월 시험, 그리고 수능까지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번 강의 혹은 다음번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아비아또!